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시민의 눈과 귀를 통해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나도 기자다의 박종호입니다. 이번 주도 순천과 여수, 광양과 고흥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기자들이 다양한 현장의 소식을 담아왔는데요. 우리 지역 시민 기자가 직접 전하는 나도 기자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정원을 주제로 한 도심 속 정원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평정원 페스티벌과 함께 열리는 이번 작가부 정원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가원 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동부방송 시민 기자 이가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도심 속의 정원을 조성한 작가부 정원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작가부 정원을 순천시 정원문화기획단에서 관리와 해설을 해주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정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10월 29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번에 조성한 작가부 정원은 한평정원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3년 동안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소풍 가기 좋은 계절인데요. 도심 속 정원으로 소풍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동부방송 시민기자 이가원이었습니다. 10월도 중순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요. 지난 여름 더위에 고생하면서 여름이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벌써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가을을 김영 시민기자가 포토 에세이로 담아왔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농업 소식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유화석 연구기획 담당께서 당면 농사관리 요령과 농업인 교육 정보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고흥지역 농업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인하여 논에서 재배되고 있는 벼와 마늘의 수확과 파종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기상여건을 잘 파악해서 적기 농작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면 농사관리 요령입니다. 벼농사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다 익은 벼는 적기에 수확해 주시고 수확작업을 할 때에는 콤바인의 조작이 수확량과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표준 속도를 지켜서 손실률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러진 벼를 수확할 때에는 콤바인에 디바이더를 부착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 능률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벼를 건조할 때에는 높은 온도에서 급격하게 말리면 품질이 떨어지므로 일반용은 45도, 종자용은 4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려주시고 수분 함량은
15%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리와 밀의 경우 10월 하순이 파종 적기이므로 제때에 파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파종 전에 반드시 종자소독을 실시하여 이상마름병, 붉은 곰팡이병, 깐부기병 등 병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리를 파종할 때에는 경운 전에 석회나 규산질 비료 시비를 통해 토양을 개량하고 퇴비를 넣어주면 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을 배추와 무는 생육 촉진을 위해 아주 심기 후 15일 간격으로 4회 정도 비료 주기를 해주시기 바라며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0.2% 액을 잎에 뿌려주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결구가 시작된 포장은 물을 많이 요구하는 시기이므로 적게 물대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축 사양관 요령입니다. 밤관화제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면역 능력과 체력이 낮은 어린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들은 대사불균형으로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 우려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교차가 심한 날은 야간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청결한 환경 관리와 질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는 구제역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농가에서는 축사 내 외부와 장비에 대해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기록부를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구제역 발생 국가는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 주시고 농장 내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회용 방역법과 장화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사 안내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이 10월 1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교육 내용은 블루베리와 아로니아에 대한 재배기술, 가공, 유통 관련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고흥지역 농업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번기 시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산물 절도만큼 허무한 사건은 없는데요. 최선의 대책은 무엇인지 광양경찰서 선영희 순경이 전합니다. 어느덧 황금 들녘으로 물들어가는 가을이 오면서 이제 농민들은 자식과 같이 애지중지한 농산물을 수확하는데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은 수확의 기쁨보다도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농산물 절도는 1,500여 건에 달했고 전남 지역은 다섯 번째로 농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은 도로나 집 앞이나 마당에 주야 간에 관계없이 신경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도 범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식원 장치가 잘 돼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타지역으로 장기간 이동 시에는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 예약 순찰제를 신청해 가까운 지역 파출소에 순찰을 돌아줄 것을 당부해야 합니다. 모든 절도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입니다. 이번 수확철은 경찰과 농민이 서로 협력해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올 한 해는 정성스럽게 피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 절도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광양경찰서 선영희 순경이었습니다. 요즘 여수하면 낭만버스커 등 관광으로 유명한데요. 여수 지역의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견학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의 매력에 푹 빠진 시흥 시민들의 소식을 서천석 시민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그저 주민자치협의회 80여 명들이 각 동 그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위원들하고 해가지고 그 여수시 이제 그 고소천사백화라든가 여수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1박 2일 그 워크샵을 그 왔습니다. 우리 여수군에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성지 아닙니까? 구국의 성지인데 예, 이순신 장군의 그 발찰지를 그 더듬기 위해서 그 진남관, 급선 전시관, 그리고 이제 우리 중앙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 수사복 입기 체험 행사에 또 참여를 하고 끝난 뒤에는 이제 그 고소 천사백과 골목을 돌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 성공 사례를 쭉 또 설명을 하고 오포대 전망대에서 여수를 그 바라보는 그 풍경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진짜 감탄도 하고 그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수 그 주민자치 그 모범 사례가 전국 그 주민자치의 그 성공 사례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한국 주민자치 그 밴드에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여수를 또 이렇게 찾게 되고 또 최근에 또 여수가 그 여수 밤바다라든가 그 관광지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잖아요. 곁들여가지고 여수의 그 주민자치 성공 사례도 보고 여수 관광도 즐기고 역사도 그 체험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고 잘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대요. 시흥 이전에도 많이 좀 왔어요. 예, 왔는데 이제 고소 오퍼대 그 전망대가 이렇게 이제 꾸며지고 하니까 그분들이 또 여수의 풍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코스가 생겨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전개가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협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마 여수 방문에 그 줄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내준 영상 에세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흥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현장인데요. 함께 시청하시죠. 여행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전국적으로 여행주간이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여행주간을 맞아 고흥에서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소록도 성당 등이 개방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진 시민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여행주간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협회,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전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입니다. 국민들의 국내 여행 편의 제고와 양질의 여행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요연에 두 번, 봄과 가을 여행 주간으로 봄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고 이번 가을 여행 주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 동안 이어집니다.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 여행 주간 동안 각종 할인 혜택은 물론 지역별 대표 프로그램과 국민 참여 이벤트 등이 열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출입이 금지됐거나 제한적으로 공개됐던 전국 26개 지역 41곳이 개방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에서도 소록도 성당과 마리안나 마가렛 간호사 사택이 10월 29일과 30일, 11월 5일과 6일 모든 4차례에 걸쳐 개방됩니다. 또한 나로우시엔타 발사 현장도 수학여행단 등 사전 접수자에 한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동부방송 시민기자 김영진이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병원 대학과 함께 건강도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고 하는데요. 협약식 현장을 김종화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동부방송 시민기자 김종화입니다. 오늘은 광양시